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명한 분의 사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특별하게 엄청 막 뭐 연예인이고 뭐 배우고 가수고 이런 건 아닌데 핫한 사람이에요 지금. 황 씨예요. 여자고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구설이 이렇게 끼고 어떻게 보면 관제에 이렇게 있지 않아? 맞아요. 황 씨라고 하니까 그냥 느낌이 빡 왔는데 그 사람 아니야? 걔 아니야? 걔 누구야? 그 지금 한참 막 그 마약 소리다. 아니면은 선생님 뉴스 잘 보시네요 요즘에. 잘 보는 게 아니라 들려오는 게 있으니까 황 씨라고 하니까 그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이분 지금 거의 도망다니시다시피 이렇게 다니는 것 같던데 앞으로 어떨까요? 이 사람 내가 볼 때 터지는 것들이 이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마약설도 있지만 또 이제 뭐 자살한 뭐 예전에 사귀었던 뭐 여자 남자친구 죽어 뭐 죽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요. 전 남자친구가 자살했어요. 죽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작년 하반기부터 이 운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 하락세를 이제 탄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묶여있던 게 한 방에 그냥 빵 터지는 그런 해운이라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한 새 고랑을 차도 감옥에 가더라도 이 사람 한 이젠 집행유예로 못 나오지. 왜냐면은 뭐 도둑질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또 마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엉키고 살켰는데 한 경찰서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서 산다면 내가 볼 때 한 4년에서 5년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저기가 돈이 없는 집안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돈을 또 먹여서 또 검사나 이쪽으로 또 아는 지인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해서 항소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이제는 사회에 나오지 말아야지. 이분이 또 그 위장 결혼을 해놓고 남 그 결혼한 사람한테 거포 씌우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자수를 하려까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자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망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와중에 또 이혼 무효 소송까지 걸고 여기는 아주 머리가 어떻게 보면 도 아니면 뭔데 머리가 이 좋은 머리를 이걸로 써서 장깨로 써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기꾼 그런 기질이 있어.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지.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작년인가? 그때 한번 들어갔다가 그냥 거의 수사를 흐지부지한 마냥 이렇게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혐의로 들어간 거면 형량이 얼마나? 내가 볼 때 한 3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적지 않아요? 더 주세요. 적긴 한데 내가 볼 땐 여기저기 또 손을 써서 이 사람이 좀 지금은 나올 군형이 없어. 백을 쓴다 하더라도 일단은 갔다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3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함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 빼 아직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뭐지? 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백 같은 거 그 인맥 그런 것들 무시 못한다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는 아직 돈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명예 같은 그런 뭐냐 인맥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 죽진 않았어.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려고 할 거고 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만약에 터지면 또 정치하는 분들하고 또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함부로 못 건들 것 같아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온다? 다 여기저기 막 뭔가 엉켜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집어넣는다 하면 여기저기 이제 다 터지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건들 수는 없어. 이 사람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